너를 찾으러 가보자. 자크리 자크리. 어? 너무 부끄러운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Excuse me? Where can I find jacuzzi? Yeah, over there. Thank you. 다들 식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식사하는 사람들 지금 애벌 먹고 돌아가는 중이야. 그러네? 너무 귀엽던데? 회식. 아, 괜찮아. 아, 여기 언니 여기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익숙해. 야, 파이팅! 야! Every day. Are you sure? 오, 완전 따뜻해! 온천처럼 높여져. 이렇게 추우니까. 아, 아닌가? 이거랑 무슨 It's a ball right here, bro. 아, this is so good. So good. Where you guys? Which part of Korea are you guys? South. South. Yeah, South Korea. Seoul. Seoul. I only probably heard Yeongdong. Yeongdong. Seoul. Yeah, Seoul. And where you from? Singapore. Singapore. I'm from Singapore. 와, 진짜 너무 좋은데? 와, 언니 여기 짱 좋아요. 진짜 좋아. 여러분, 여기 꼭 오세요. 여러분, 여기 꼭 오세요. 자본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자본이 최고입니다. 자본주의야, 이거. 자본주의의 맛. 아, 브로. 아, 근데 이거 너무 대상으로 힘들어. 이거 아무래도 대상으로. 저 아까 팬티 안으로 공기 엄청 들어와가지고. 저희는 해피아워에서 와인을 마시기로 했어요. 짠! 짠! 아, 맛있네. 아, 그리고 여러분, 하롱베이 저녁에 오시면 약간 원피스를. 원피스를 저녁에 입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아마도 디너 요리가 나올 텐데,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미국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여서. 원피스를 하나 준비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접시가. 지금 얼굴이 너무 빨개졌는데 이거 누가 봐도 술취했다. 아니야, 아니야. 안 취했어요? 블러셔 한 것 같아. 블러셔를 엄청 심하게 했나 보네. 디너니까. 화려하게. 아, 블랙 캐비어도 있네. 나 그거 먹으러 가. 레스타운으로 시키기로 했어요. 에피타이저, 스프, 메인코스, 그다음에 사이드디쉬, 디저트. 이거 다 나온다는 거 아니지 언니? 요즘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다 주면 사육당합니다. 정말 사육을 당할 뻔했습니다. 언니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시라고 해요. 굉장히
굉장히 친절하신 분입니다. 트레이시 씨. The dishes, one sauteed garden mushroom and one mashed potato. And for dessert, one ambassador trio and one tiramisu. Yeah, thank you. So your appetizer will be served in 5 to 10 minutes. Yeah. 이거 약간 진짜 취한 거 같아. 떡국질. 떡국질이 나와요. 빵이 나왔어요. 빵. 어때요, 여러분? 떡국질 먹으면 맛있다. 진짜 스테이크 맛이 좋네. 스테이크 맛이 좋네. 맞네, 스테이크 맛이 좋네. 주키니. 맞네. 야채 맛이냐? 진짜 요리 잘했다. 아, 빠뜨렸다. 여러분 이따 만나요. 안녕. 여기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 아 추워. 아, 여러분 바람도 몇 이죠 어제? 레코멘드를 해주고 싶냐? 저는 8점 하겠습니다. 아침에 전화 온 게 마음에 안 들어. 그거 빼곤 좋았어. 어제 궁금한 거 마음에 안 들어. 그거 두 개 빼고 좋았어. 트랜스포테이션? 언니 트랜스포테이션이 뭐예요? 방송 여기까지 오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아 여기까지 오는 거? 좋았어 좋았어. 아니야 히터를 안 틀어줬어. 언니는 여기 배 어땠어요 경험? 별 다섯 개 만점에? 4.5. 0.5는 뭐 때문인가요? 0.5는 자쿠지가 졸라 추웠고요. 자쿠지가 너무 추웠습니다. 0.25. 네, 0.25. 0.25는 네. 방에서 너무 큰 소리가 들리고 아침에 나를 깨웠습니다. 아, 인정합니다. 하지만 밥은 졸라 맛있고 밥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진짜 맛있었고 침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노력하는 돼지였기 때문에 열심히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행복했다, 안녕. 까롱베이 안녕. 행복했다, 안녕.